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SCTI 말하기 유형 지표를 기반으로 인형에서 시작하여 실제 청중까지 7단계로 청중에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말하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신 후에 SCTI와 점진적 노출 훈련법을 개발하신 김평원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말하기 훈련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혼자서 말하기를 연습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실제 청중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말하기 불안을 경험해 본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말하기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은 실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지만 말을 하기 전에 느끼는 불안은 물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할 때 느끼는 불안도 포함됩니다. 말하기 불안은 잘못된 인식과 준비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인식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부정적 자아개념과 같은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형성됩니다. 준비가 부족한 경우는 공적인 말하기의 경험이 부족해 말하기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도 말하기 불안이 발생합니다. 말하기 불안은 성격적인 불안과 상황적인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격적 불안은 인간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 개인 차이도 크고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말하기를 앞두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황적인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을 오히려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를 선택하여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말하기 상황에 많이 노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말하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적응이 되면서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계속 실패할 경우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려 말하기 불안이 증가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진적 노출법은 불안 상황에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점차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요. 실제 말하기 상황에 바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점진적 노출법은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민감소실법과 같은 원리인데요. 민감소실법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여러 번 주사하는 것으로 인체 스스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노출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계적 둔감화 기법이 있는데요. 민감소실법과 원리는 같지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행동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 둔감화 방법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역조건화를 이용한 행동치료인데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알려진 고전적 조건화 사례와 비교하면 역조건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립니다. 중성자극인 종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소리가 들리면 음식을 준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는 무반응을 조건 반응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블로프 개 실험에 역조건화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개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낯선 사람과 음식을 결합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낯선 사람을 볼 때 음식을 볼 때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는 거죠.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극을 상호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조권화입니다.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동수정 기법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결합시키는 역조권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 치료에서 체계적 동감화 방법은 말하기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행동을 양립할 수 없는 이완 상태와 강제로 연결하여 상호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훈련에서 점진적 노출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김평원 교수님이 제안한 점진적 노출을 활용한 청중 적응 훈련은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말하는 장소를 축소한 모형에 청중을 인형으로 묘사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인형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부담감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치료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인형을 활용하는 말하기 불안 치료는 인형이 화자의 감정을 투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단계는 더미 청중, 즉 마네킹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마네킹 청중을 활용하면 적당한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더미 청중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연습하기도 하지만 텔레프롬프터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마네킹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얼굴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역할놀이 학습 원리에 충실하게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등신대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더미 청중과 마찬가지로 역할놀이 학습 원리에 충실하게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등신대는 실제 인물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마네킹과는 다른 차원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마네킹과는 달리 등신대 청중의 얼굴에 시선을 접촉할 수 있지만 얼굴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신대 청중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등신대 모델로부터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4단계는 가상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중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축하여 가상 공간 속에 배치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노출 치료에 해당되는데요. HMD를 착용하고 훈련할 경우 실제 말하는 장소에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이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감은 제한적입니다. 5단계는 증강 청중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발표 공간과 청중을 증강현실로 구현하려면 실제 장소와 실제 청중을 동원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김평원 교수님은 다양한 발표 상황과 청중의 몰입 수준을 변인으로 설정한 후 전문 연기자들을 동원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요. 수준 높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많은 비용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김평원 교수님이 제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 됩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HMD를 활용하여 개인 훈련을 할 수 있으며 180도 곡면 스크린에 투사하여 더욱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곡면 스크린의 경우 HMD의 단점인 어지러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실제 발표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강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눈 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청중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혹은 많이 해본 사람이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데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구현된 장면들을 보고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청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곡면 스크린과 같은 시설이나 HMD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PC 모니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PC 모니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체 신호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말하기 불안을 치료해줄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기 불안이 심한 사람들에게 증강청종은 불안 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6단계는 표준화 청종을 활용한 드라마 치료 방법입니다. 표준화 청종은 말하기 현장에서 예견되는 청종의 행동을 모사해 표현할 수 있게 훈련된 연기자 청종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짜 청종입니다. 말하기 교육에 참여하는 연기자 청종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피험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청중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표준화 청중은 의과대학의 표준화 환자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의사 국가고시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진료실기 시험인 CPX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는 공연예술학과 학생이나 청소년 연기자들을 표준화 학생으로 훈련하여 교사 화법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평원 교수님에 의해 선발된 표준화 학생들은 교실과 학교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에도 배우로 참여하였고 청중 등신대를 제작하기 위해 초상권까지 허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스피치 교육에서도 연기자들을 표준화 청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실제 청중 속에서 말하기를 연습하면서 실제 상황에 노출되는 방법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동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사범대학생들의 경우 교육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해보는 것이 실제 상황 노출법에 해당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청중에 노출된 후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실제 상황에 노출되면서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 노출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